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인사드리는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한 주, 아니죠? 지난 두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신대가들의 투자비법 금요일에 어린이날이 겹쳤기 때문에 제가 인사를 따로 못 드렸습니다. 아마 잘 보내셨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 우리 증시는 우리를 잘 보내게 도와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승리공식 강의가 벌써 9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9주 동안에 제가 기본기에 대한 강의를 나름 열심히 여러분들께 강의를 했다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의 기본기가 단련된 정도의 능력은 많이 발전되었습니까? 혹은 많이 배우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제 노란톡방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승리공식 강의 잘 보고 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 주십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질문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질문은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예요. 소수예요. 제가 드리는 기본기 강의를 듣고 또 증시 상황에 빗대어서 혹은 내가 들어간 종목 또는 내가 들어갈 종목에 빗대어서 직접 대입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지 틀린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질문할 거리가 생기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한테 물어보라고, 김근우 전문가를 귀찮게 만들라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나 주식 공부는 변수가 굉장히 큰 이런 공부입니다. 근데 단순히 제가 드렸던 이야기만 듣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절대 여러분들께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아래 하단에 보시면 저 김근우와 주식투자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링크를 발송드릴 수 있는 방법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또는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 링크 발송해 드립니다. 이때 공부하시면서 어려운 점 또는 모르겠는 점 무조건 물어보십시오. 이게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저만 모르는 것 같아요. 좀 창피해서 못 물어보겠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물어봐서 저한테 답을 얻었을 때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대입했을 때 이 과정이 반복되어야지만 여러분께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 편입니다. 기존의 지지와 저항과 추세에 대한 강의는 제가 드렸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캔들 거래량 이평선과 같이 좀 단적으로 드리는 설명 때에는 좀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지와 저항 추세는 매번 종목마다 시장 상황마다 바뀌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 제가 다시 한번 강의를 드린다는 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 상황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최근 일주일이죠. 최근 일주일을 표시해놨습니다. 표시해두었습니다. 자, 5월 2일부터 해서 최근까지의 동태입니다. 어떤가요? 정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좀 짜증나는 시장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천천히 내려가 버립니다. 이런 시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참고로 코스닥의 일봉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일봉입니다. 천천히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에이 나도 짜증났어 공감해줘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는 주식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럼 근거를 제가 항상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뭘 같이 보려고 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코스닥이 쭉 올해 초부터 상승을 해오다가 3월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크게 하락을 합니다. 한번 크게 하락을 해요. 자, 그때 자, 이 고동색 선 보이세요? 고동색 선을 종가상 이탈해버립니다. 이탈해버립니다. 사실 이거는 저는 이 하루 만에 캔들 가지고 아, 이제 61선 깼으니까 하방 압력이 좀 더 강해지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 뒤로부터 3일간의 캔들을 같이 확인합니다. 해당 이탈 캔들로부터 3일을 같이 확인해요. 근데 다행히도 이날은 트랩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이죠. 이탈된 구간을 회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코스닥은 그랬어요. 그러면 이 61선이 이탈되면 뭐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궁금증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 61선을 이탈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한 구간으로 봅니다. 즉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구간으로 봐요. 이탈하게 된다라면. 근데 이후에 잘 상승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4월 19일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하락하게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이 구간을 지지받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1선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어떻죠? 이탈하게 된다라면 하방 압력이 강해지는 건데 다행히 지켜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 시장 보세요. 최근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탈하게 됩니다. 종가상 이탈했어요. 종가상 이탈한 지 오늘은 첫 번째 날입니다. 이탈 후 첫 번째 날이에요. 앞으로 두 번의 거래일이 남았습니다. 제 기준에선 저는 3거래일을 추가로 확인하기 때문에 두 번의 거래일이 남았어요. 두 번의 거래일 동안 이 61선을 회복하지 못한다라면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이 굉장히 센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진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차트상 저는 차트상 근거를 통해서 앞으로의 행보를 어느 정도 예상하곤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제 시각을 100% 신뢰하거나 무조건 그렇게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 그럴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코스닥만 볼 수 없겠죠? 코스피 차트도 준비했습니다. 코스피 차트는 보게 되면 색깔 똑같아요. 자, 이 구간에서 이 전은 안 보셔도 됩니다. 지지받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실 겁니다. 지지받고 올라가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하락할 때 똑같이 이 구간 지지받았습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또한 지지를 받았거든요. 물론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양시장은 어느 정도 같이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코스닥이 이탈했다고 해서 코스피가 이탈 안 한다면 물론 우선순위가 코스피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장이 상방으로 탄력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지지했기 때문에. 하지만 코스닥이 이탈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참고사항으로 시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시장 상황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생기시면 김군의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저한테 질문 주시면 그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드리는데 어떤 표정이죠? 굉장히 슬퍼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슬퍼 보이지 않나요? 제 표정입니다. 제 표정이에요. 최근에 제가 이제 장중 무료 방송도 같이 진행을 하는데 저한테 질문을 가장 많이 주시는 종목이 어떤 거냐고 하면 여러분 어떤 걸 저한테 질문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종목에 대한 질문 줄 때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질문 줄 것 같은가요? 이런 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에코프로라는 종목이에요. 에코프로의 일봉입니다. 현재 2차전지 대장주라고 꼽히고 있는 종목이죠. 근데 제가 왜 그런 표정 지었을까요? 제가 승리 공식 강의를 단 한 번만 봤더라면 제가 진행하는 승리 공식 강의를 단 한 번이라도 봤더라면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할까요? 진입할까요? 말까요?를 저한테 물어볼까요? 제가 답답함을 좀 느낍니다. 어떤 답답함이냐고 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는 이렇게 고평가된 구간에서 트레이딩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즉, 승리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승리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아니 전문가님 일봉 말고 주봉 봐야 되잖아요. 주봉 봐야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알잖아요. 보세요. 단 1년, 2년 전까지만 해도 8,900원입니다. 만 원이 안 됐던 가격이에요. 에코프로는 만 원이 안 됐던 가격입니다. 현재 고가 82만 원을 4월 10일 날 도달하고 나서 하락 중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30%가 넘게 하락 중이에요. 저는 무당이 아닙니다.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어요. 뭐 주식 이렇게 고평가 종목 10개 중에 뭐 한두 개는 다시 한번 반등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라고 보는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왜 위험하냐 하면 여기서 반등 줄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수익 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 기준이라고 한다면 제가 트레이딩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저는 여기서 10% 수익 나면 나와야 됩니다. 왜? 그게 안전하니까. 근데 이게 하방으로 어디까지 열려있다고 보세요? 모르긴 몰라도 마이너스 70% 이상 열려있을 겁니다. 제가 다 선을 그어서 테스트해 봐야겠지만 그냥 간략히 봐도 70% 이상 하방으로 열려있을 거예요. 그러면 상승할 때 10%를 수익 보기 위해서 하락하는 70%를 리스크를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비합리적인 이야기죠. 저는 상식선에서 이성적으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성적으로 승리하는 방식을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장에서 싸워야지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질 것 같은 전장에서 굳이 싸울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장을 선택하지 마세요. 저한테 질문을 수없이 많이 주셨습니다. 제 장중 무료 방송에 오셔서 많이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그냥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에코프로를 하지 마세요. 에코프로가 돈 못 벌고 안 좋은 기업이라서가 아닙니다. 이미 주가가 상승할 만큼 상승했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굳이 왜? 굳이 왜 이 구간에서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저평가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2,400개 넘는 종목 중에 할 수 있는 종목이 정말 많은데 우리가 유리하게 싸울 수 있는 전장이 그렇게 많은데 왜 굳이 이렇게 비싼 영역에서 싸우려고 하시느냐 이겁니다. 저는 여기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질문 주시는 분께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2021년, 2022년, 2023년에 삼성전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에코프로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굳이 이 구간에서 하시려는 거예요? 자,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이렇게 어려운 전장에서 쓰려고 하지 마세요. 돈을 지키려고 하세요. 가장 안전하게 하세요. 아셨죠? 질문 주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질문 주시는 분이 너무 많았어요. 여기서 어땠어요? 우리 삼성전자. 아, 반도체 잘 나갈 거다. 삼성전자 20만 원 갈 거다. 각종 증권사에서 매수 의견, 매수 리포트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죠? 반토막 났습니다. 마이너스 50% 났어요.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 마이너스 50% 됐어요. 삼성전자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예시일 뿐이에요. 고평가인 종목들 2022년도에 다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자,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승리공식 강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시장 얘기 끝났습니다. 우리 강의 드리는 기본기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강은 종료가 되었어요. 주식을 하는 이유는 종료가 되었고요. 캔들에 대한 강의 드렸습니다. 거래량에 대한 강의도 드렸고요. 이동평균선 강의도 드렸습니다. 지금은 지지와 저항, 추세에 대한 내용을 묶어서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월봉, 주봉, 일봉, 그리고 원칙, 차트 세팅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 기본기 총정리가 진행됩니다. 이 기본기 총정리까지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이 승리공식 강의의 핵심입니다. 혹시나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다면 이데일리 온 홈페이지 들어오셔도 되고 이데일리 TV 유튜브를 통해서 김근우 검색하시게 되면 승리공식 강의 처음부터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안 가는 내용은 다시 보고 또 보세요. 근데 다시 봤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하단에 보시면 김근우가 함께하는 김근우와 주식투자 함께 할 수 있는 톡방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질문 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보게 되면 이제 QR코드 있죠? QR코드에 김근우 입력, 죄송합니다.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게 되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톡방 참여 링크 발송해 드리고요.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하신 다음 문자 발송해 주시면 또한 참여 코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으로 입장해 주시면 돼요. 이곳에서 질문도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시황이나 종목에 대한 제 인사이트, 제 관점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돈 드는 거 아니에요.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기 총정리까지 진행하게 되면 승리공식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꾸준히 강의를 드릴 거예요. 이 기본기를 어떻게 써먹는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강의 드릴 겁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습 들어갈게요. 복습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지와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 기억나시나요? 혹시나 기억 안 나는 분들은 노트와 펜 당장 준비하세요. 노트와 펜 준비하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쓰면서 들어보세요. 훨씬 더 이해가 잘 갈 겁니다. 지지와 저항. 기억 안 나는 분들은 노트펜 들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지지와 저항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거예요. 왜 이동평균선이 왜 뭐 때문에 지지와 저항 가능성이 높은데요?
보시면 20일 이동평균선은 예시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은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예요. 즉, 균형 가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은 최근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균형 잡힌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있고 뭐 김군우 2, 김군우 3, 김군우 20까지 있다고 봤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주식을 매수했는데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 바로 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 구간에서 지지 또는 저항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20일 이동평균선이 뭔데요? 뭐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건데요? 상단에 있습니다. 20일 동안의 가격을 각각 더한 다음에 20으로 나누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20일 이동평균선이 탄생하게 되고 20일 이동평균선이 갖는 의미는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이며 균형 가격이다. 균형 가격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럼 균형 가격이 잡히는데 균형 가격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표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이렇게 잡힌다는 겁니다. 지지와 저항 구하는 때 잡힌다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 들어 여기는 4,000원 구간입니다. 여기는 3,000원 구간이에요. 여기는 2,000원 구간입니다. 1,000원 구간이에요. 1,000원에 지금 출발을 하는 어떤 종목이 있습니다. 1,000원에 출발을 하는데 쭉 상승해 주다가 2,000원 가니까 맞고 떨어져요. 우리 하겠죠? 근데 그러다가 다시 한번 1,000원에서 반등을 하는데 2,000원 갔다가 또 떨어집니다. 하겠죠? 이때 우리는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럴 때 우리는 이 1,000원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구나. 2,000원에서 저항받는구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1차적인 전략이 하나 나오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 수 있겠구나.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되겠구나. 1차적인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1차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분할매수, 분할매도도 가능하겠죠, 당연히.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000원에서 2,000원 맞고 내려왔다가 2,000원을 돌파했어요. 3,000원 가서 맞고 내려오더니 2,000원 맞고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1,000원이 지지 구간, 2,000원이 저항 구간이었다라면 2,000원을 돌파하고 나니까 2,000원이 지지 라인이 되는 겁니다. 전 저항 때는 앞으로의 지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상승기에. 이렇게 주식이 상승할 때에는 전 저항대가 앞으로의 지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감이 오시죠? 얘는 뭘까요? 여기가 다음번 저항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이때부터 올라갈 때 여기가 저항대였으니까 여기가 지지대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럼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되겠구나. 확인하고 확인했으니까 다음번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전략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이런 방식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지지와 저항대를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차트를 분석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상승기엔 그랬는데 하락기 볼게요. 4,000원, 3,000원, 2,000원, 1,000원입니다. 4,000원이었던 주식이 있습니다. 4,000원에서 아이고 하락합니다. 근데 3,000원 맞고 반등해요. 4,000원 맞고 내려와요. 자, 이 구간을 봤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여기 4,000원이 저항대 영역이구나. 저항대 영역이구나 알 수 있죠. 그리고 3,000원이 지지받는 구간이구나. 지지받는 구간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락기에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을 보는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보는 겁니다. 지지와 저항을 분석할 수 있다라면. 그리고 나서 지지받을 것 같은데 하고 깼어요. 깨고 내려갔는데 2,000원에서 지지받고 올라옵니다. 자, 이걸 우리는 이탈이라고 해요. 이탈. 3,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하방 압력이 강해져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락을 할 때 2,000원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자, 뭐라고 했죠? 아까는 돌파할 때는 전 저항대 영역이 지지대로 된다라면 하락을 할 때는 전 지지대 영역이 저항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방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가야 됩니다. 이 이론을 가지고 우리는 실제
차트에서 대입을 할 겁니다. 실전에서 써먹을 거예요. 자, 이런 공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당장 공부해서 실전에 써먹는 공부? 너무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자, 보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고 추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추세.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제가 추세는 이런 거다라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야 됩니다. 추세는 어떤 거라고 했죠? 뭘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자, 보세요. 기억 안 나시는 분 보세요. 기억나시는 분은 지금 흐뭇하게 웃고 계실 거예요. 아, 맞다. 그거였지. 공부하신 분들은 웃고 계실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일봉입니다. 코스닥의 일봉이에요. 자, 추세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거라고 했나요, 제가?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어요. 쫙 긋다가 여기서부터 추세 하락 추세였는데 추세선을 이탈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상승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바라보라고 했나요, 제가? 추세선 그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추세선 이탈 구간이니까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바라보라고 했나요? 아니라고 했죠. 저는 추세선 안 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추세선을 그었어요. 쫙 그었는데 이렇게 추세선 이탈하는 구간 발생하면 여기서부터 상승한다 이게 아니고 이래놓고 내려가는 게 너무 많아요. 주식은 100%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본인에게 가장 확률이 높은 걸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확률이 너무나도 낮아요. 이걸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어떤 걸 보고 판단하냐면 이겁니다. 같은 차트예요. 보이세요? 같은 차트입니다. 보이세요? 보이셔야 돼요. 뭐냐, 이게. 240일선입니다. 즉, 1년선이에요. 이거는 1년선입니다. 저는 1년선을 보고 추세를 판단합니다. 물론, 1년선이 무조건 맞거나 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느꼈을 때, 제가 바라봤던 시장에서는 굉장히 확률이 높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보세요. 2021년 말부터 이 하락할 때 단 한 번도 240일선을 돌파 못합니다. 상승할 때 돌파 못하죠. 자, 못합니다. 언제 하죠? 2023년 2월에 돌파해요. 이제서 올해에 와서 올해 초에 돌파하게 됩니다. 저는 이때부터 상승 추세 초입기에 돌입했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하락하는 구간 있죠? 코스닥 기준에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240일선까지의 거리가 어떤가요? 거리가 어때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즉,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이 아직은 있다. 240일선을 깨지 않았으니까. 저는 가능성을 볼 때 이 240일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저에게 추세선은 이 240일선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 김근우와 주식투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게 되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게 되면 제가 있는 톡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리고요.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하신 다음에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 또한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다른 톡방이랑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응용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걸 써먹을 거예요. 여기 제가 있습니다. 눈빛이 아주 살아있네요. 그렇죠? 눈빛이 아주 좋아요. 제가 자 보게 되면 4월 20일에 네오크레마라는 종목을 제시합니다. TV방송에서 실제 제시하는 모습이에요. 그걸 캡처한 겁니다. 자, 네오크레마라는 종목을 제시하는데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날이에요. 이날이 4월 20일입니다. 이날입니다. 제가 화살표로 표시해 두었죠. 자, 이때부터 해서 짠 28%가 상승합니다. 28%.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자, 5월 9일까지 해서 상승합니다. 2주 정도 되는 시간이죠. 2주가 좀 넘는 시간 동안 28%가 상승해요. 그럼 김근우 전문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매매할 수 있었을까요? 자, 우선 단기적인 분석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린 지지와 저항을 배웠어요. 그렇죠?
지지와 저항을 배웠어요. 자,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네오크로마가 이렇게 하락을 해줍니다. 하락을 해주는데 보세요. 이동평균선이 하나씩 있죠. 이동평균선이 하나씩 있습니다. 네, 유관 보이세요? 자, 이 고동색선은 뭐라고 했죠? 중기 이동평균선 60일선입니다. 60일선에 맞고 저항받습니다. 맞고 저항받아요. 그렇죠? 근데 이날 수급이 동반되는데 수급이 동반되는 날에도 저항을 받습니다. 아, 이 네오크레마는 단기적으로 60일선을 돌파하면 뭔가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왜? 기존에 저항받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대라고 김근우 전문가가 그랬으니까. 보겠습니다. 이날도 저항을 받습니다. 이날도 돌파하는 듯 하다가 저항을 받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날 보세요. 이날. 이게 큰 양봉이 발생한 날 보세요. 어떻습니까? 돌파했어요. 이 다음 날부터 저는 이 60일선 도달하기만을 기다립니다. 빨리 와라. 자, 도달하죠. 한번 돌파하고 나면, 종가상 돌파를 하고 나면 힘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힘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저는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매수. 떨어지네, 매수. 양봉? 이렇게 발생했네? 이때 매도하셔도 돼요. 이때 매도해도 한 3, 4% 충분히 수익 날 겁니다. 3, 4, 5% 충분히 수익 날 거예요. 근데 기다려보세요. 왜냐? 중요 라인대를 돌파했으니까. 기다려보세요. 에이, 다시 빠지네. 근데 지지받네. 빠지는 거 아니야? 지지받네. 깨네. 깰 때마다 더 사는 거예요. 왜? 수급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했고 중요한 라인대를 돌파하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때부터 저는 매수 타점으로 잡는 겁니다. 쭉쭉쭉쭉 샀더니 어떻게 되죠? 빵. 자, 이날 있죠? 28%는 이 제가 제시드린 날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빠질 때마다 샀다라면 아마 35% 수익은 났을 겁니다.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셨다면 35% 수익 나셨을 거예요. 약 2주 만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김근우 전문가는 이 일봉만 보고 분석을 하지 않죠? 뭘 봐야 되죠? 바로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보세요. 네오크레마는 자, 2022년 2월 28일 날 32,900원입니다. 32,900원짜리예요. 엄청 비싸요. 엄청 올라갔죠? 근데 그때부터 해서 쭉 하락합니다. 하락 시 물론 기술적 반등도 있었지만 하락을 쭉 해줘요. 그러다가 지금 가격대 보세요. 8,000원대입니다. 8,000원대. 엄청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저렴하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에코프로 하시지 마시고. 우리 개인 투자자는 이기려면, 이 시장에서 승리하려면 저평가주를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라는 거는요.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예요. 아유, 주식에서 난 돈 잃고 싶지 않아요. 이 말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왜? 리스크가 큰 행위니까요. 리스크가 큰 투자 방법이니까요. 내가 안전하게 돈 벌고 싶으면 돈 열심히 모으셔가지고 은행에 예금하세요. 적금 드세요. 그러면 그 돈 아무도 훔쳐가지 않습니다.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근데 주식 투자는 여러분 돈을 잃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자, 제 톡방에 있는 분들께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자, 위험 자산. 주식은 위험 자산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위험한 행동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글씨를 잘 못 쓰네요. 자, 위험한 행동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위험이 곱하기 10배가 됩니다. 10배가 돼요. 위험한 자산에 위험한 행동을 하면 위험이 10배가 됩니다. 즉, 성공할 수 있는 확률,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져요. 우리 개인 투자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위험한 행동과 위험한 자산이라는 말은, 위험한 행동은 고평가주, 즉 변동성이 막 터지고 있는, 뉴스 터지고 호재 터지고 있는 이 고평가 구간에서 하는 게 위험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위험한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저평가, 주식이 쌀 때 하라는 거예요. 비쌀 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추가로 강의 이어서 드릴 건데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또 중요한 이야기 드릴 거예요. 채널 고정하세요. 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험한 자산에, 위험한 투자에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발. 고평가 상태에 뉴스가 좋다, 호재가 좋다, 옆집 아저씨가 좋다더라, 주식 잘하는 사람이 좋다더라 하는 이야기 듣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다 고평가 상태일 때 나와요. 이때는 조용합니다. 누가 네오크레마 보고 있습니까? 요즘 2차 전지주 보고 있지 않나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있지 않나요? 우리 개인 투자자는 100명이 있으면요, 돈 버는 사람 몇 명 나올 것 같습니까? 꾸준히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 한 명 나옵니다. 왜죠? 99명이 하는 행동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이 한 명은 여러분들은 99명이 될 겁니까? 남들이 다 보고 있는, 남들이 다 집중하고 있는 고평가 주에 여러분들의 돈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00명 중에 한 명이 되겠습니까? 남들하고 똑같은 행동하지 마세요. 남들이 관심 갖는 거에 관심 갖지 마세요. 주식으로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 나만 알 수 있는 걸로 해야 돼요. 그래야 1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주식으로 꾸준히 돈 버는 사람, 매달, 매 분기, 매년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은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뭐 일의 종류에 따라 할 수 있는 일도 조금은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일은 영원히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식 투자는 여러분 손가락 힘만 있으면, 생각만 할 수 있으면 영원히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영원히 할 수 있어요. 제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식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는 방식에 집중하시길 바래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네오크레마의 주봉입니다. 자, 지지와 저항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주봉으로 한번 보고 싶은데 이 구간을 어떻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기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단기적인 최근 구간을 한번 확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시작되는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두었는데 선 잘 보이세요? 자, 보이십니까? 이게 어떤 선일까요? 제가 느끼기에 이 네오크레마라는 종목에서는 주봉상 지지와 저항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구간을 표시해 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전은 안 보셔도 됩니다. 이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돌파, 캔들이 돌파를 하고 났더니 이 구간에서 지지받습니다. 지지받죠. 하락할 때도 이 구간까지 가지 않아요. 그러다가 상승할 때에는 해당 구간,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습니다. 저항을 받아요. 그리고 다시 하락하니까 지지받습니다. 보이세요? 우리가 공부했던 지지와 저항 라인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반등을 주다가 하락했어요. 이탈했어요. 이탈하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서 지지받습니다. 보이시죠? 지지받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상승할 때 여기서 저항을 받죠? 전 지지대에서 저항을 받죠? 전 지지대에서 저항을 받잖아요. 저항받죠. 보이시죠? 근데 돌파하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대시세. 큰 시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지와 저항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지지와 저항을 활용하니까 우리가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나요? 보이셔야 합니다. 보이셔야 해요. 단기적인 전략 이렇게 취하시라는 거예요.
돌파할 때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해도 되겠죠? 어? 전문가님 어디서 팔아요? 저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전 저항대 영역에서 파세요. 9,600원. 여기서만 사서 여기서 팔아도 몇 프로입니까? 15%예요. 여기 이렇게만 해도 15%예요. 한 주만에. 이게 한 캔들이 한 주잖아요. 일주일이란 소리입니다. 일주일만에 15%예요. 하시라는 거예요. 전략적인 방식을 취하시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분석하시라는 겁니다. 지지와 저항 라인을 지지와 저항 라인 가장 가만히 겹치는 구간이 어디지 확인하시고 듣고 판단하고 아 이렇게 돼 있구나. 네오크레마는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구나. 이 라인대가 중요하겠구나. 돌파하는구나. 시세 나는구나. 수익 챙기세요. 팔고 나오세요. 아셨죠?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신전자라는 종목. 오, 자 눈빛 좋죠. 눈빛 살아 있습니다. 3월 23일 날 김근우 전문가가 제시하는 모습입니다. 제시하는 모습이에요. TV 방송에 그대로 있는 모습입니다. 자, 혹시나 이거 다시 보고 싶으시면 그 이데일리 TV에서 김근우 검색하시면 3월 23일 방송에 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자, 제시하고 있는데 이 상신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게요. 자, 보십니까? 3월 23일 날이 이때예요. 이때 제시드리고 5월 4일 날 7,800원까지 갑니다. 제시드릴 때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격 나오죠. 3,800원. 3,800원 써있죠, 여기? 3,800원 정도 가격대입니다. 7,800원. 70%가 상승하게 됩니다. 70%가 상승해요. 이슈는 페라이트 관련 이슈였어요. 페라이트 관련 이슈였는데 페라이트 관련 이슈가 3월에 터졌었나요? 시장에 집중 받았었나요? 아니죠. 제가 이 페라이트 이슈를 가지고 매매한 게 아니에요. 페라이트 이슈가 터질 것 같아서 제가 예언하듯이 자, 이 종목은 이런 호재가 터질 겁니다. 앞으로 상승할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차트를 분석한 겁니다. 차트 분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이때에도 지지와 저항을 쓰는데 자 이 차트로는 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일봉만 보고 종목에 들어가라 마라 이렇게 판단하나요? 아니죠. 뭘 봐야 된다고 하죠? 뭘 참고해야 된다고 하죠? 주봉입니다. 주봉이에요. 주봉입니다. 제가 제시드린 가격은 여기예요. 여기예요. 어떻습니까? 여기서 여기를 보면 와 진짜 많이 하락했네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와 진짜 저평가 상태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차트가 이때부터 수급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크, 막 흥미롭지 않습니까?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빵 상승. 자 전문가님 그럼 이 종목 언제 팔아야 되는데요? 이걸 다 수익화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위에 꼭대기 있는 까치밥으로 줘야죠. 어디서 매도한다? 전고점 영역대에서 매도한다. 전고점 영역대 여기죠. 여기만 해도 얼마예요? 6,000원이 넘어요. 이렇게 매도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야 개인 투자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서 수익 보고 다른 종목 또 수익 보면 되잖아요. 이걸로 뭐 끝까지 하려다가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지 못 팔겠는데 이렇게 되실 거 아니죠. 이렇게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는 게 아니다.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김근우 전문가가 주봉상 지지와 저항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이 과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항 받네, 지지 받네, 보이세요? 저항 받네, 지지 받네가 보이세요? 지지 받네, 저항 받네. 우리 공부했잖아요. 지지와 저항 공부했잖아요. 그러다가 지지 받네? 이탈해버렸네? 어떻죠? 저항대로 바뀌잖아요. 저항대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보이셔야 돼요. 이 구간대가 지지를 받다가 이탈하고 나니까 저항대가 되는 거를 보셔야 돼요. 아, 상신전자는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구간 3,850원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가. 자, 3월이 됐어요. 2023년. 3월에 제가 이거를 돌파하는 거를 딱 보고
자, 돌파하는 걸 보고 아 중요한 라인대인데 돌파했네 시세 줄 수 있겠네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전 저항대 영역에서 지금도 저항을 받아요. 약 1년이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매도해도 됩니다. 굉장히 커요. 이거 10% 20%죠.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도 20%예요. 분할 매도로 진행한다면 매도 진행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전략을 취하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전략적으로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저도 하는데 여러분 못할까요? 물론 저는 주식 공부를 참 열심히 하긴 했지만 여러분도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어렵다 하더라도 보시고 또 보고 하세요. 궁금한 건 어떻게 해라? 김근우 전문가 톡방에 물어봐라. 제가 직접 대답합니다. 제가 바로 나오잖아요. 하단에 보시게 되면. 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게 되면 저 김근우와 함께 할 수 있는 톡방 참여 링크 발송해 드리고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하시면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하신 다음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 또한 참여 링크 발송해 드릴 테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 편안한 방법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신전자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봐요. 자, 제가 또 종목을 드립니다. 4월 27일 날 제시를 해요. 4월 27일 날 제가 여기 있고요. 한국내화라는 종목을 제시합니다. 4월 27일 날 제시합니다. 과연 이 한국내화라는 종목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어떤가요? 장중 고점 기준 42% 상승이에요. 근데 날짜 보세요. 5월 3일 4,970원. 제가 언제 제시했다고 했죠? 4월 27일. 즉, 일주일 만에 42%가 상승합니다. 제가 제시드리는 때는 이때예요. 기본기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근데 한국내화는 쭉 하락해 왔어요. 그러다가 대량 거래 빵 나오는 거 보고, 어? 제가 거래량 들어올 때, 거래량 중요하다고 했죠. 거래량 들어올 때 이미 저평가 종목인데 어디서 매수 들어가지?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내화 종목 안전한지 봐야죠. 어떻습니까? 자, 보세요. 2019년부터 보게 되면 2019년도 9월 30일 날 6,500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6,500원까지 갔습니다. 지금 이제 3,855원인데 이건 지금 가격이고요. 제가 제시드릴 때 가격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아, 비슷하네요. 3,460원. 3,500원 정도가 됩니다. 어디가 되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제시드릴 때가 여기예요. 자, 보이세요? 엄청 저평가잖아요. 개인 투자자는 어디서 투자해라? 저평가 구간에서 해라. 안전하게 해라. 위험자산이잖아요. 위험자산이면 안전한 행동을 해야 돼요. 위험자산에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았어요. 안전한 거 알겠는데 뭐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 2022년 5월, 6월 이렇게 써있죠. 자, 이때부터 해서 한번 볼게요. 자, 하락으로 이탈했어요. 이건 이탈했어요. 여기 한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하락 이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자 지지와 저항대를 보는 겁니다. 과거 거는 안 봐요. 단기적인 접근에선 과거 건 안 봅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과거 것도 봐야 돼요. 단기적인 접근하는 겁니다. 자, 저항받는 거 보이시죠? 지지받는 거 보이시죠? 지지받는 걸 이탈했더니 저항받죠? 보이세요? 저항받다가 돌파 못하고 나니까 하락하죠. 하락할 때 지지받죠. 아, 한국내화는 이 구간, 이 세 가지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를 받고 이탈하지 않으니까, 다시 상승해 주잖아요. 상승할 때 저항받습니다. 그러다가 이날, 아, 나 돌파해야지 빵! 하고 올라갔어요. 어떻게 해요? 돌아왔잖아요. 결국 저항 때의 저항을 견디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죠? 하락. 하락할 때 지지, 저항 받고 있다가 자, 지지부진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돌파. 보이세요? 이 캔들. 돌파하는 거 보이세요?
돌파하는 거 보이셔야 돼요. 보이셔야 돼요. 보이셔야 돼요. 돌파하니까 어떻게 된다? 시세 한번 빵 주죠. 주죠. 주고 나서 다음 저항대 영역 있죠. 다음 저항대 영역. 다음 저항대 영역에 저항을 받잖아요. 그리고 돌파하니까 시세 빵 주잖아요. 이런 방식 쓰시라는 거예요. 다 가르쳐드리잖아요. 자, 근데 보게 되면 제가 양봉 캔들은 어떻게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양봉 공부하신 분들, 양봉 중에 10개 중에 9개는 이렇게 간다 했습니다. 어떻게 가죠? 시, 저, 고, 종. 자, 보세요. 이 구간에서 자, 이 캔들이에요, 이 캔들. 최고가 갔던 캔들. 시, 저. 아, 저항 받는구나, 내려가는구나 했어요. 고, 종입니다. 이해하세요? 즉, 이게 주봉이니까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 동안에 돌파를 했다라는 거예요. 주봉상, 아니 일봉상 캔들에서 돌파를 했다라는 거예요. 중요 때 구간을. 주봉과 일봉을 같이 보면 되겠죠?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없어요. 자, 오상자이엘이라는 종목입니다. 4월 20일 날 제시했어요. 제가 있죠? 자, 이 종목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날. 이날 제가 제시를 드립니다. 제시를 드려요. 제시를 드립니다. 자, 오상자이엘도 이전에 쭉 하락을 했다가 드디어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구간 보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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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량 조금씩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때. 이때 저는 타점을 잡습니다. 자, 그때부터 해서 빵 올라갑니다. 4월 20일부터 4월 27일이죠. 일주일 만에 32%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오상자이엘 주봉 봐야겠죠? 어떤가요? 2020년 4월에 2만 원이었던 종목이 지금 얼마입니까? 5천 원이에요. 싸잖아요. 그렇죠? 싸잖아요. 싼 주식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싸잖아요. 이런 종목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들어갔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오상자이엘의 주봉이에요. 주봉이에요. 제가 전 구간 때 말고 최근 구간 때 뭐라고 했죠? 2022년 9월부터입니다. 보게 되면 깨고 이탈하고 나니까 저항받는 구간이 하나 생겼어요. 하락을 할 때 지지받는 구간이 생겼어요. 자, 이제부터 눈여겨보는 겁니다. 지지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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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차례 지지받는 구간이 생겼어요. 아, 하락을 충분히 해왔으니까 자, 이 구간 바닥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낮다? 높다! 바닥이 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전 저항대 영역에서 저항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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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때 어때요? 돌파하잖아요. 이때 시, 저, 고, 종으로 돌파해버리잖아요. 주봉이니까 이게 무슨 캔들이에요? 일주일짜리 캔들이에요. 일봉상 돌파하는 거를 보고 이 구간부터만 해도 32%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32%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이제 푸른바이오라는 종목까지 제가 또 하고 싶은데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승리공식 강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제가 못 드린 내용은 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제가 모든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방송에서도 꾸준히 강의를 드릴 거지만 아무래도 TV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모든 내용을 다 이야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 노란톡방 함께 하셔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하단에 보시게 되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게 되면 참여 링크 발송해 드리고요. 아, 이게 너무 어려워요, 전문가님. 하시면 하단의 방법처럼 샵 3772번으로 문자 발송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써서요? 김근우 입력하셔서 문자 발송하시면 이 또한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리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으로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해 주시면 돼요. 자, 항상 그렇듯 오늘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만 저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주식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주식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주식의 지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게 곧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길이고 계좌를 지키고 나서야 계좌의 수익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주식으로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복리의 마법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이야기는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